국산 체험엔 W, 아우디 A6 콰트로 등사, WD 세단 확대의 움직임 주목 눈길, 빙판길 주행한 정성 장점, 차체 무겁고 비싼 가격은 단점 폭설이 오면 곤욕을 치르는 승용차가 있다. BMW 벤츠 등 뒷바퀴 굴림, 프륜 구동 방식을 채택한 유럽의 고급 세단이다. 아반떼, 프라이드 같은 앞바퀴 굴림, 전륜 구동, 국산차보다 미끄러운 눈길 적응력이 떨어진다. 겨울철을 앞두고 4바퀴 굴림, 사륜 구동, 4WD 세단이 재조명 받고 있다. 사륜구동 자동차는 앞바퀴와 뒷바퀴의 동력 배분을 반반씩 나눠 가져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주행 안정성을 높인 게 특징. 과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사륜구동이 세단 승용차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닛산은 19일 인피니티 세단M의 사륜구동 모델 M37X4WD를 출시했다. 인피니티가 후륜구동 M세단의 사륜구동을 출시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지난 8월 디젤 세단 M30D에 이어 사륜구동 모델을 추가한 것은 M세단을 키우기 위한 장기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성장세인 독일차 업체들도 사륜구동 세단의 판매 비중을 높이고 있다. BMW 코리아는 올해 출시한 525D, 740D 등 신차에 사륜구동 X드라이브를 채택했다. 폭스바겐 코리아도 올드러 4도어 쿠페 CC에 사륜구동을 추가했다. 사륜구동 승용차의 대표 주자인 독일 아우디는 주력 모델 A4, A6, A8 등의 사륜구동 시스템 콰트로를 얹었다. 올 들어 10월까지 판매된 12,641대 중 콰트로가 76%에 달한다. 그 외 독일차로는 메르세데스벤츠 E350 및 S500 세단, 폭스바겐 페이톤 등이 있다. 일본차 중에선 스바루 자동차의 중형 세단 레거시가 상시 사륜구동 AWD를 적용했고 렉서스는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세단 LS600HL를 팔고 있다.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 중에선 사륜구동 승용차를 찾기가 쉽지 않다. 국산차 중에선 쌍용 자동차의 체험엔 W가 유일한 사륜구동 세단이다. 아직 사륜구동 세단을 내놓지 않은 현대자동차는 내년 출시할 신형 제네시스의 라인업에 사륜구동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하지만 사륜구동 세단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차체가 무거워져 전륜이나 후륜에 비해 연비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차값이 비싸다. AWD 설계 작업으로 인해 실내 뒷좌석 공간이 좁아지는 단점도 있다. 그럼에도 주행 안정성 등을 이유로 세단의 사륜구동 시스템의 장착 비중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플랫폼 통합 작업 가속화와 비용 절감 노력이 더해지면서 SUV와 세단 구분 없이 사륜구동 적용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레넌 행경.com